쇼케이스 현장이 아주 열심히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입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네, 안녕. 우린 지금 굉장히 바빠 보다시피 지금 쇼케이스 하나만 줄 수 있나요? 마이크팩? 아, 5분 남았습니다. 우리 단체 컴백 9개월 만이니까 많은 분들 예쁘게 봐주시고 제발 우리 무대 오늘 잘하고 틀리지 않고 파이팅 하서 다치지 않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굉장히 눈을 감은 것 같은데 명상을 좀 했습니다. 절대 졸린 거 아니에요. 명상이니까 저는 오늘 한숨을 잘 잤어요. 아까 영상을 찍고 났어야 됐었어. 그렇게 잘 자고 자면서 이상한 소리 몸을 떠시더라고. 추웠어요. 써. 야, 30초 남았다. 야, 30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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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구구단 볼게. 저희 이번 활동도 함께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응원해주신 거죠? 그렇죠. 떨리지 않아. 혹시 모를까? 사실 떨려요. 그렇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좋은 건 주제치고 긴장되지 않아. 진짜? 즐겨. 이게 자꾸 위로 올라. 너 머리만 좀 이렇게. 오, P R O. 즐겨. 한 두 번 되잖아. 원 투데이 아니야. 요즘 언니가 많이 쓰는 말이야. 원 투데이 아니잖아. 셀프 의상으로 배신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픔! 지금 위에서 찍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나와요. 예, 그 각도예요, 그 각도. 그 각도예요. 누구나 생각했을 때 넌 누가 제일 예뻐? 다 예뻐. 어어. 나 형이 언니가 잘 예뻐. 나영이 제일 예뻐요. 미나 너는? 저요. 저요. 아, 죄송해요. 저는
나영 언니야. 애들이 역시 애들이 솔직해요. 어린아이들이 솔직하다고. 그러면은 저를 뽑아주신 많은 멤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님, 우리 멤버들 첫방 이제 컴백 준비하면 다들 너무 고생이 많았는데 내가 많이 도움이 됐겠지? 갑자기 너무 별로인 것 같아. 우리 멤버들 오늘 첫 방을 무사히 끝내서 너무 기분 좋고 지금 아직 분방이 남았어. 진짜 오랜만에 단짝분들을 만났는데 저 정말로 처음 보는 단짝도 되게 많았고요. 사놓고 있을 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빨리 팬사를 통해서 또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뭔가 스타트가 되게 좋아요. 제가 실수만 안 하면 더 좋은 첫방 스타트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첫 주가 시작됐는데 우리 멤버들도 다들 다치지 말고 활동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나영이도 화이팅! 반짝도 화이팅! 내일 뮤뱅 출근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곳은 구구단의 라떼 타입 첫째 주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어디 잘 잤어요? 아니요. 왜요? 못 잤어요. 두 시간 잤어요. 지금 자체예요. 출근해요, 그죠? 오늘 이 시간 그래도 저 방송을 약 먹었어. 그쵸? 어제는 컴백 무대, 오늘은 뮤백. 이게 뭔지 아세요? 데이트. 두 번째 방송입니다. V가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리스펙트. 이건 내 건가? 이거 저희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착장이에요. 단체 군무신도 입었던 건데 이거에 비밀이 있어요. 어? 어? 나랑 바지 똑같아. 뭐야? 세트인가 봐, 이거랑.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세트네. 역시 그룹 라인. 안녕하세요, 그룹 라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룹 라인의 리더 장소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 쿵비더 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단 브룩라인의 센터 회정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죠. 센터는 누구냐, 리더는 누구냐. 맞춰봐요. 리더는 센터는 나 혼자 뿐인데. 센터는 가운데 사람 아니야? 나 지금 가운데인데. 샐리 센터는 제일 예뻐요. 제일 너 예뻐, 너가 생각했을 때? 어. 그래, 인정해. 그럼 나 리더 하면 안 돼, 진짜, 구룡라인. 왜? 너? 왜? 나 리더 해보고 싶어. 리더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 같은 거 얘기해. 리더라면 구룡라인의 친구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인성. 그럼 못해, 너는. 왜요? 제가 이끌 자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 리더예요. 그럼 우리 이거 물어봐. 팬분들, 구룡라인 중에 리더는 과연 누가 할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다. 내가 막 주체적으로 막 끌고 다니잖아. 야, 어디 가다로, 지셀리. 야, 미안한데 너네들이랑 다니면 내가 맨날 리드하거든? 안녕하세요, 구룡라인. 이 구룡라인 중에 리더를 고르자면 누군 것 같아? 세정이요. 왜요? 나중에 이랬어. 저도 드디어 작가가 되었습니다. 야! 널 좋아하는데. 네. 너에게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작가라는 이름을 등록하시게 되는데 앞으로 많은 곡 가사와 곡을 쓰는 그런 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했어요. 대박이다. I'm not the type like that. 가지다. 파이팅. 그 생각이 안 나. 미나의 집으로 저희가 드디어 왔습니다. 반사. 내려오면 어떡해요? 반사. 빨리 지. 서브곡은 또 이제 뭔가 새로운 옷이잖아요. 옷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는 레드 포인트. 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블랙 앤 레드인데 핑크. 나만 핑크네? 이거 봐요. 왜요? 저
평상시에도 입고 다닐 듯한 옷을. 이건 청바지 위반이야. 추리닝 입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음악 중심 MC 미나입니다. 잘지니다. 미나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안 돌아요.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지금 구분하는 분이 네. 아주 매혹적인 분의 귀맛 사이클을 보여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따 봐요. 오늘도 역시 건강 챙기는 세리. 여러분 이거 독수 뱉는 거예요. 이거 하루 한 개, 하루 한 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렇게 무슨 맛이냐면 약간 녹차 맛이요. 말차 맛이 맛있어요. 오늘은 빼빼로데이래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단짝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빼빼로. 그치? 저희가 열심히 포장하고 스티커 붙였던 빼빼로. 네, 맞아요. 그거를 오늘 선물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 이미 받으셨나? 그쵸? 지금쯤이면 지금쯤. 아,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드시면서 원래 초콜릿을 먹으면은 열이 몸에 생긴대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초콜릿 먹으면 되게 좋다고 하니까 저희가 준비한 초콜릿 드시면. 아, 근데 그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주세요. 남은 거 주세요. 주세요. 사서 드세요. 오늘 아침에 사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아, 네. 오늘 아침에 세정이가 3번님. 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본인 사비로 빼빼로데이인지 빼빼로데이가 근데 오늘이라는 건 까먹고 본인이 빼빼로를 사비로 사서 먹었더라고요. 세정이가 빼빼로를 본인 사비로 샀어. 근데 원래 빼빼로데이에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건가? 빼빼로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야? 아, 오늘 팬사인회가 있네? 그러면은 빼빼로 주세요. 참 어려워. 빼빼로 받는 거 아니야? 빼빼로 받으면 맛있게 먹을 자신 있는데. 근데 중국도 빼빼로데이 있어? 오, 있어. 언니 지금 인터넷, 원래 저 인터넷에서 뭐 사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터졌어요. 아, 빼빼로데이? 왜냐면 빼빼로데이는 인터넷 그 뭐 쇼핑하는 거 할인해요. 아, 진짜? 어. 빼빼로데이 있나? 네. 물건 할인해? 네. 오늘. 오, 좋다. 어, 뭘 보고 그렇게 신났어요? 보여줘. 이 다음 미나 후 귀여워. 오, 예뻐. 와, 제가 이렇게 입이 컸답니다. 입속까지 다 보인다. 벌써 입이 준비 중인데? 오늘 아침에 샵에서 이러고 놀았답니다. 아침 또 정신줄 놓고. 아, 저 소녀 같다, 우리. 끝났어! 첫 주가 드디어 끝났어요. 첫 주 끝! 첫 주가 마무리됐나봐요. 인기가 여기까지. 이제 샌드위치 먹을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타이탄 위상에서 샌드위치 안 먹고 생방할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샌드위치 먹으러 갈 거예요. 저도 이제 뭘 먹어볼까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배 노출이 있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제 샌드위치 먹을 수 있어요. 구구단의 액트5 리액션 첫 번째 첫 주제 활동이 이렇게 인기가요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땠어요?
확실히 이게 열심히 준비할수록 모든 무대가 아쉬운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더 긴장돼서. 네, 그런 거 맞아요. 남은 주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동안 같이 해줄 관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든든히 오셔서 우리 따뜻한 응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린 떼페로 맛있게 드시면서 화이팅해서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 지금까지 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해요. 따뜻한